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도 평생 5월 생활 미션은 현관에서 축복하기입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바로 놓으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가족들이 들어오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도록 축복합니다. 멋져요, 예뻐요, 최고예요. 현관에서 축복하면 행복합니다. 위풍당당 화목한 감사 1도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에스라 8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8장 2차 귀환자 명단 9장 에스라의 회개기도 10장 온 이스라엘 통회 오늘 말씀 에스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아멘. 자기 희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가 이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끊어버릴 것은 다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암송구절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아멘.